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유로게이머입니다. 스펠렁키2 리뷰. 전설의 게임이 전설적인 후속작을 내다. 스펠렁키는 죽음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스펠렁키는 단순히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 미덕을 가르치는 도구로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덕을 가르친다고 하니 뭔가 따분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미덕을 알려면 모든 악덕에 관해서도 알아야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펠렁키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거나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사기치려다 잡히고 수녀님들이 탄 버스 뒤를 들이박아 충돌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이유로 스펠렁키에서 죽습니다. 즉 우리의 잘못으로 죽는 거죠. 정말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죽음도 물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스펠렁키니까요. 하지만 그 죽음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우리는 이미 여러 수 앞서 우리의 몰락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스펠렁키 1을 해본 사람은 고향이 왔다고 느낄 겁니다. 더 깊은 레벨로 내려간다는 목표도 갖고 익히 알던 박쥐와 거미와 뱀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스펠렁키 1 숙련자도 게임을 시작하면 곧장 죽기 시작할 겁니다. 지독히도 많이요. 모든 게 똑같아 보이지만 정말 급진적으로 새롭기 때문이죠. 그 모든 새로움이 아름답고 정교하게 엮여 있습니다. 물론 스펠렁키에서 아름답다는 건 끔찍히도 가혹하다는 뜻이죠. 때론 죽고 나서 삐져서 게임을 하루 동안 안 키게 될 정도로요. 이 게임은 짐승입니다. 뭐가 새로운지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두더지는 땅에서 솟구칩니다. 다시 말해 이제 땅도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서도 순간적으로 온갖 공포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게임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트릭이 존재하지만 리뷰어가 경험한 건 아직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겉핥기만으로도 좋기 300시간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그스니가 스펠렁키 1을 200시간 한끝에 깨달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스펠렁키는 플레이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배우는 게 어렵다고요. 제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진 우린 특정 장소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스펠렁키 2에도 이 전통은 이어집니다. 우리는 스펠렁키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게임의 의지에 복종해 그저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은 게임이 우리를 어디까지 허락할지 지켜보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게임의 의지에 맞서 싸우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역으로 게임에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위 환경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주어진 장비를 점검해야 하며 수상한 낌새를 미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스펠렁키2는 두 접근법 모두가 가능하도록 우아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 스펠렁키2는 용암과 물 같은 물질 관련 피직스도 더 강화됐습니다. 1탄도 용암과 물은 존재했지만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상태였죠. 이번 2탄에서는 호수의 벽을 무너뜨리면 호수가 안녕 하고 튀어나옵니다. 용암을 가둬두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면 그게 우리에게 흘러내리기 시작해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스펠렁키2는 수많은 것을 추가하면서도 자기만의 개성을 진화시킨 참으로 희귀한 후속작 중 하나입니다. 그토록 많은 혼란이 그토록 정교함과 공존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스펠렁키 1은 비밀에 관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스펠렁키는 비밀이 없는 게임이 되었죠. 모든 것이 알려지고 분류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후속작에서 우린 다시 바람 부는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20시간 후에도 30시간 후에도 우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의 3분의 1도 채 다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실로 너무나 놀라운 메커니즘을 가진 게임이라며 최고 등급인 이센셜, 즉 필수 등급을 줬습니다. US 게이머입니다. 스펠렁키2 리뷰. 게임만큼이나 쏟아질 커뮤니티 활동이 기대된다. 스펠렁키2는 먼저 플스4로 출시한 후 얼마 안 있다가 PC로 출시합니다. 그스니가 몹시 기대하는 건 스펠렁키 커뮤니티가 게임이 출시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걸 발견하고 알아내고 실험할 것인가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글쓴이는 게임 출시 후 몇 주 몇 달간 스펠렁키2를 라이브 서비스 게임처럼 취급할 겁니다. 그만큼 커뮤니티는 스펠렁키의 경험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이라네요. 업데이트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유저들이 어떤 대담한 시도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는지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수없이 으깨 죽고 맞아 죽고 태워져 죽고 중독돼 죽고 물려 죽게 된 글쓴이는 한편으로 나보다 잘하는 플레이어가 어떻게 비슷한 상황에 대처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글쓴이는 스펠렁키2를 기본적으로 더 어려워진 스펠렁키라고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의 수많은 요소와 비밀을
아직 보지조차 못했다는 걸 깨달은 후 그스리는 자신있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펠런키, 심지어 더 훌륭해져서 돌아왔다고요. 5점 만점에 4.5점을 줬습니다. 폴리곤입니다. 스펠런키 2, 이 게임은 후속작이 아니다. 제작자 데렉 유는 2008년 완벽한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 사실에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첫 스펠런키는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 무료로 게임 포럼에 올라왔었습니다. 스펠런키는 무한한 동굴에서 무한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게 했고, 유명 게임 제작자와 비평가들도 스펠런키를 미니 마스터피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데렉 유는 2012년 그 완벽함을 좀 더 확장해 스펠런키 HD를 내놓았고, 그건 엑스박스 360으로 정식 출시했다가 나중에 다른 플랫폼으로도 나왔습니다. 게임 생방송 문화가 부흥하던 것에 발맞춰 이 HD 에디션은 엄청나게 열성적인 팬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찬양 리뷰가 쏟아졌고 장난감과 티셔츠도 만들어졌죠. 데렉 유가 첫 스펠런키 이후 12년간 비생산적으로 보낸 건 아닙니다. 그는 한 카드 게임을 공동 디자인했고, 남편이 되었고, 아빠가 되었으며, 업계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작업은 수많은 다른 게임과 책과 팟캐스트에 영향을 줬죠. 즉, 그는 완벽한 게임을 창조했었으며, 과연 다음엔 뭐가 올 수 있을지 묻는 건 두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데렉 유의 대답은 바로 스펠런키 2입니다. 근데 이미 완벽한 게임의 후속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답을 하자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스펠런키 2는 후속작이 아닙니다. 아니면 적어도 리뷰어는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뭔가 다른 작품입니다. 스펠런키 2의 초기 스테이지는 오리지널 스펠런키와 무척 비슷해 보입니다. 좀 더 예뻐졌을 뿐이죠. 또다시 우린 거미와 해골과 박쥐와 함정으로 가득 찬 동굴을 탐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게 친숙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치명적이죠. 지난 8년간 스펠런키 1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근육 기억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무기가 될 겁니다. 전작처럼 스펠런키 2는 모든 게 태엽 장치처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모든 크리처, 함정, 오브젝트에는 목적이 있고, 화면의 모든 액션에는 그에 맞는 리액션이 따라옵니다. 초심자에게 이 게임은 벅차고 어려울 겁니다. 이 게임은 첫 시도에 깰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 100번 시도 후에도요. 하지만 스펠런키의 목표는 게임을 깨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방 안에 모든 걸 활용하는 법을 발견하게 되는 게 곧 생존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그 이해만큼 우린 전진할 수 있는 거죠. 리뷰어는 작년에 스펠런키 1은 2010년대 가장 완벽에 가까운 게임이었으며, 어쩌면 게임사 통틀어서도 그렇다고 기사를 내보낸 적 있습니다. 물론 스펠런키에도 결점과 버그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신의 경지에 오른 작품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것일 뿐이었죠. 데렉 유가 이번 후속작을 만든 방식은 영국의 화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대중이 보는 곳에 걸어두고 그걸 계속 수정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아름다운 경관이 더 생동감 있고 매혹적이 됐죠. 며칠 후에 그는 그 명작에 돌아와 몇 번의 붓질로 깊이를 거기서 또 더하곤 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나 책을 보고 났을 때 기억을 지운 채 처음부터 새로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스펠런키 2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처음으로 다시 해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펠런키 2는 후속작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완벽함이란 사실 불완전함이라는 걸 증명하는 또 한 번의 붓질입니다. 스펠런키 2는 최고의 작품도 거기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네요. 엑스박스입니다.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이 150개 게임과 함께 오늘 출시한다. 미국 시간으로 9월 15일부터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가입자는 클라우드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150개가 넘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엑스박스 게임 패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을 우리의 안드로이드 폰이나 타블렛에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아이폰 쪽은 애플이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데스티니 2, 웨이스트랜드 3 같은 게임을 거실이나 방에서 즐기다가 하던 것 그대로 모바일에서 이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는 22개 국가에서 서비스 되고요. 한국도 지원 국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솔 퀄리티의 게임을 모바일로 이어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어떤 게임이 지원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은 첫 달은 1달러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달 15달러입니다.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플스5 연말 수요에 맞추기 위해 비행기 수송. 게임업계 아날리스트 다니엘 아마드에 의하면 소니가 미국에 플스5를 수송하기 위해 해상 수송이 아니라 비행기 수송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10월에 우린 플스5를 실은 60대의 화물 비행기를 볼 수 있을 거라는군요. 비행기 수송은 해상 수송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소니는 플스5 첫 분기 공급의 일부만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플스5 화물이 미국용이라는 것도 주목할 요소라는군요. 미국에서 연말 플스5 수요가 쏟아질 것에 대비한 움직임인가 봅니다. WCCF 테크입니다. 플스5의 새 멋진 광고가 온라인에 공개되다. 플스5 새 광고가 공개됐습니다. 마케팅 담당 에릭 램펠에 의하면 신비로운 미지의 길을 간다는 느낌을 광고에서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경계 뒤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한 그 느낌을 말이죠. 그리고 그게 플스5가 전하려는 브랜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또 램펠은 아직 광고에서는 차세대 게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지만 곧 수많은 게임을 홍보 캠페인에서 보게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으로 9월 16일에는 플스5의 새 디지털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40분가량 이어질 거고요. 플스5의 출시일과 가격이 공개될 거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플스5로 나올 새 게임에 관한 정보도 있을 거고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